혹시 결혼식에 대리석을 아니 나 진짜 그때는 이제 네. 제 지금은 이제 문희준 씨랑 뭐 연락도 하고 진짜 굉장히 친하지만 네네.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결혼할 때 문희준 씨하고 이렇게 친할 때가 아니에요. 근데 왜 대리출석을 시켜요? 아니 근데 네. 어머님이 어머님이셨어요. 아니 저는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. 네. 아 근데 깜짝 놀랐어. 선배 결혼식에 이제 축하드리러 네. 가고 싶었는데 보통 매니저를 보내지 않았나요? 근데 이제 스케줄 근데 매니저를 보내는 거는 이건 좀 약간 얘가 아닌 것 같아서 선배님이 그래서 어머니를 보냈어요? 누가 가야? 누가 가야 선배님 제 마음을 좀 안아주실 수 있어요? 내가 진짜 보고 싶어 했구나. 와. 내가 나를 진짜 축하하고 싶었구나. 어머님이 가셔야 될 것 같아. 내가 그 수많은 하객 중에 제일 잊히지 않는 분이 어머님이에요. 아 어머님 너무 좋아. 어머님 식사도 하라고 하셨어요. 예. 웬만하면 그냥 식사 안 하고 오시면 아니 식사라도 하고 야 천하의 불효자시다 직접 신랑한테 인사를 하셨어요?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초대를 안 했는데 어떤 모르는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. 아 예, 예, 아니 누구 예, 예. 아 문희준 씨 엄마 아니 여기 왜 언니 어머 부모님이 왜 그랬더니 희준이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못 와가지고 희준이가 꼭 제가 가야 된다고 찾아왔습니다. 축하드려요. 그래서 아 예 어머니. 아니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제가 문희준 씨하고 뭐 그때 연락할 때가 아니에요. 제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. 그래서 사실 뭐 부모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. 뭐요? 저희가 뭐 하느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헌금을 하잖아요. 네. 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문희준 씨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를 보내려고 그랬어요. 어머님을 결혼식에 또 와주셨어요. 아, 맞죠. 네. 결혼식에 너무나 또. 그때 감동을 받았던 게 네. 저희 아내하고는 또 어떻게 또 연계가 그렇게 많이 없죠. 없으시잖아요. 네. 근데 양쪽에다. 야. 축의금을 내셔가지고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저희 아내가 눈물을 거의 흘릴 뻔했어요. 저희 축의금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. 교주다, 교주. 재성이는 뭐 축의뿐 아니라 나 그 뮤지컬 하는데 또 화환을 보내갖고. 이 친구는 이게 부담을 주는지. 미담 제조기는 부담 제조기. 미담이냐, 부담.